인간 클린 업 라이언. 네. 가장 집착을 보이는 분야가 있다고요? 코가 개코라고 별명이 있어요. 아, 개코. 아, 냄새에 아주 민감하구나. 제가 냄새 향에 조금 미쳐가가지고 좀 냄새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안 좋은 기억이 나. 냄새로 기억하는 냄새로 사람을 기억하는구나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는 항상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는 많은 분들 안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귀. 오. 귀를 이렇게, 이렇게 귀를 이렇게 닦지만 여기. 근데 여기를 잘 닦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. 왜냐면 아니 근데 가끔씩 귀 냄새가 나요. 여기서도 이렇게 냄새가 나나? 날 수 있어요. 귀에서. 귓밥 그래? 냄새. 귓밥 냄새가 있어? 귓밥 냄새 나죠. 귓밥 냄새 뭐? 제가 말했잖아. 저는 포옹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그럼 사랑하고 여 what's up man 하고 형처럼 입에다가 이렇게 귓밥에 귀. 귀. 어때 어때? 아 그래. 그럼 나. 요, 담배 냄새. 정이 떨어져. 근데 내가 알아낼 게 이게 이 사람이 여기 귀 있는 주변에 왁사고 기름이 있어. 이거 보호해주기. 그래. 그러니까. 그래서 함부로 이제 저기 하지 말라는 거야.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맞아. 그거 안 하면 그 시리미리끼리한 냄새가 있다. 뭐야 시리미리끼리. 시리미리끼리. 이게 코에 톡 쏘는 냄새가 아니고 조금 뭔가 흐릿흐릿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요 그래, 그래. 코 밑에서 난 냄새 비슷한 거 아니야? 약간 그런 거 아니면 약간 콩기름 냄새 같은 거 정수리 냄새보다 좀 약한 그렇지, 그렇지.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향 때문에 그 냄새 향은 아니지 냄새 때문에 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집에서 뭐 하우스 파티 하거나 서울하고 좀 멀다 보니까 그럼 게스트룸에서 자고 가라 근데 우리 집 자고 가면 가끔씩 이 친구가 옷을 갈아입고 내가 또 빌려주거든요 잠옷 같은 거 이 친구가 잘 때 내가 몰래 몇 번이나 빨래를 해요. 아 진짜? 아, 어차피 진짜? 나도 빨래 할 거 있으니까 아, 진짜? 같이 넣고. 아니 그 진짜 네. 그 새색시 같이 빨아주는 거야? 우렁각시만 아, 그런 의미에서 빨은 게 아닌데 아니, 그러니까 내가 그래. 역겨우니까 빨래 해줬잖아. 근데 갑자기 자기 냄새 안 나고 새로운 향이 나잖아 또 옷에서. 역시 니네 네 집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집 향이 옷에서 났나? 배운 줄 알고 아~ 내 집 향이 거기가 배운 줄 알고 빨래 한 것도 눈치 없이 사람한테 나는 그런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. 그렇죠. 아~ 진짜. 그거는 자연에서 나온 향이나 냄새는 당연히 그렇게 날 수도 있지. 사람. 사람은 사람 사람.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행복해. 진짜 행복해. 그리고 또 너무 싫어. 우리 집 와서 서서 싸서 노란 국물이 변기에 묻어있어. 아~ 예의 있으면 차라리 서서 볼일 볼 거면. 아 그건 조심해야지. 그건 무조건 하지. 근데 내 아는 친구는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휴지로만 닦는 거지. 근데 휴지를 닦으면 어떻게 된 줄 아죠? 그 오줌이 그냥 비려서 그냥 더 벌어지는 거야. 제발 좀 앉아서 싸 인간들아. 세제를 쓰고 그래도 여보세요. 그래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좀 봐줘. 아 맞아. 아, 맞아. 맞아. 근데 그 딱지. 와. 나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내가 왜 이걸 뿌리? 너 솔직히 해서 내가 이거 왜 갖고 다니? 이거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? 헬스장을 가. 헬스장을 갔는데. 알아 알아. 화장실 가갖고 난 볼일 보고 손을 이렇게 딱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와서 그냥 볼일 가서 나가. 손을 안 씻어. 손 안 씻고 이거 운동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국물이 거기 있잖아. 국물! 그러면 그 국물 갖고 나도 이거 한 다음에 나도 땀이 흘리면 그 사람 국물 여기 있어갖고 이게 내려가고 네 입으로 들어가면 나는 국물병 걸려. 그래서 왜 손을 안 씻는지 모르겠어. 조심할게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, 제발 좀 손 좀 씻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유.